사역을 하다 보면 지방으로 갈 일이 종종 생기는데 작년에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가족 성도님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해드리며 장례 일정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서울로 올라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유명한 국밥집인 나주곰탕 하얀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의 외관은 흰색으로 모던한 스타일의 건물이었고 내부는 오픈 주방으로 위생을 매우 신경 쓰고 있는 듯 하였고 메뉴는 총 세 가지로 곰탕과 수육곰탕, 수육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한 글귀였는데 Since 1910, 100년을 넘어 1000년을 이어갈 나주곰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곳은 1910년부터 4대째 대를 이어온 110년 전통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이 가게의 소개글을 보면 모두 잠이 든 새벽부터 매일같이 가마솥을 달구며 최고의 재료와 고집, 정신을 담아 오랜 기다림으로 끓여내는 나주곰탕의 원조, 전통의 맛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무려 110년 동안이나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4대째 내려온 맛의 비법, 즉 레시피를 있는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내려온 레시피를 수정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성실하게 요리를 했으니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의 맛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지키는 모습은 성경 안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이 바로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온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의 선조들의 전통을 자기들 입맛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레갑 사람의 모습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아주 사소한 차이로부터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레갑 사람과 유다 백성의 모습을 대조해 봄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복 혹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본문 35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악한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보여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 35장은 여호야김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앞서 34장에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꼭 연대기적인 순서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문 35장은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과 최근 시드기야의 시대에 유다 사람들의 행위를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래전 조상이 남긴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본문 6절에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요나답은 예후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인물인 여호나답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며 레갑 사람은 그의 후손들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장 55절에서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댁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겐 족속 즉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한 미디안 유목민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족속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레갑 사람들은 본문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본문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라는 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에게 갑자기 술을 권한 이유는 본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레갑 사람에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에게 술을 권한 장소가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난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성전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관들의 방 곁이며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성전 제사와 성물을 보관하는 중요한 방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아주 가까운 방에서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의도적으로 술을 권하고 있는 장소를 성전 근처의 한 방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평민이면서 이방인이었던 레갑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성전의 여러 직분을 맡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극심한 타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상하는 대로 레갑 사람들은 본문 6절에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권한 포도주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세 가지의 금욕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7절에 집을 짓지 말고 천막 생활에 만족하라는 것과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 그리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킬 경우 주어지는 보상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였다고 말하였고 본문 10절에서도 또다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특히 본문 8절에 보시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함께 지켰다고 말하는데 이는 개인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본문 1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땅에 올라왔을 때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라고 했던 말씀으로 보아 자발적인 순종,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잠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다시 유랑 생활을 선택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갑 사람들은 이미 200년이나 지나서 그 형체도 남아있지 않은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금욕적인 삶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조 요나답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마땅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2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선조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복된 교훈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에 모두 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사람들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모습은 본문 18절에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고 모든 규율을 지킨 것이며 명령한 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갑 사람들은 200년이나 지난 오랜 전통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온 가족이 함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일평생 대면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경향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어온 경향 역사의 좋은 전통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승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향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통 중 하나인 별들의 학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매우 귀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는 지난 2002년 8월 별들의 학교 창립교회보 발표와 당회 결의가 있었고 같은 해 11월 10일 주일 제1차 별들의 학교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3년 8월 24일에 별들의 학교 후원회 창립 총회를 가졌고 이로부터 20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22년간의 발걸음을 힘차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의 악재 등 숱하게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경향의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이 되어 헌신하는 일을 행해왔습니다. 이처럼 별들의 학교를 위해 후원하는 아주 복된 전통을 계승하여 온 결과 지난 2021년 5월 반모 설교 연구실이 개관되었고 2023년 7월 수도권 벨트와 지교회 개척의 첫 시작인 서부 경향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별림 부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별들의 학교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수도권 벨트와의 두 번째 교회인 남부경향교회 개척을 지원하는 복된 일을 진행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계승한 결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듣고 지키고 실천한 결과 별들의 학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젖먹이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별들의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일, 바로 그 좋은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이제 우리들의 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후원원금을 작정하여 드리고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일이 작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일이 바로 오늘날 별들의 학교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향 역사의 현장에 별들의 학교라는 이 귀한 전통을 이어가는 일에
이제 우리 경향의 성도들과 후원 회원들이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될 전문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이 귀한 일을 예수 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일환인 별들의 학교를 계속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통을 계승하는 이 복된 일을 성실하게 지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대대손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현장에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승함으로 귀한 복을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한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레갑 사람들은 이미 죽은 조상의 명령을 수백 년이 지나도 지키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었지만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는데, 이 말은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라는 탄식이 섞인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 이하 16절까지 유다 백성과 레갑 사람을 대조하여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4절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레갑 사람은 선조의 명령을 오늘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있는 반면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순종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본문 15절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 상반절에 끊임없이 보내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부지런히 말하여도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부지런함과 근면을 발휘하셔서 옳은 것을 한 번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본문 16절에서 또다시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레갑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비교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고 또 본문 12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는 한쪽에는 선조 요나답과의 언약을 깨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언약을 지키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의 언약을 파기하고자 시험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로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로 점철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어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본문 17절에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결과로 인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이처럼 극과 극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말, 심지어 이미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언약을 지키라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한 인간보다도 순종을 받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은 오늘날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보여야 하며 동시에 그 행위까지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레갑 사람과 같은 순종의 모습보다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라고 단호히 명령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악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접하게 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책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는 교회의 부패함을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책의 내용과 같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숭배와 악한 행위로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경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다 백성과 같은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악한 행위가 아닌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회개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행되는 교회의 여러 일들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관제로 부어드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가 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지 말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누리는 길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별들의학교 후원회원 여러분, 레갑 사람의 순종의 모습과 유다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특히 우리 경향교회는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경향의 여러 일들 중에서도 별들의 학교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있는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경향의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이 복된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그리고 50년이 지난 뒤 우리 별들학교를 통해 자라는 아이들이 예수 세계와 복음의 주역이 되어 신학교 교수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 날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에 순종하며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레갑 사람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는 별들의 학교를 위해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줄을 굳게 믿으며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와 별들학교 후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